여기 충령산 편백나무숲. 성편백치유의 숲. 여기 충령산은 인도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, 3분의 1 정도 올라갈 것 같고, 나머지 3분의 2는 뭐 일반 등산로 같긴 한데, 코스가 꽤 짧을 것 같아서, 여기는 뭐, 1시간 반도 안 돼서 끝날 것 같기도. 지금이 오후 12시 53분인데, 엄청 덥거나 그러진 않아. 지금 나무 그늘이라서 아주 좋아. 발이 크다. 이렇게 보면은 여기 추암마을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고, 여기서 이 산길을 따라가지고 이 정상까지 찍고 복귀하고 내려오면 끝. 충령산 정상 가는 길이면은 왼쪽으로.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산길이구만. 600m만 가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? 금방 가는 거 아니야? 야, 무슨 나무야? 이런 게 편백나무인가?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데? 아이고, 힘들다.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가 머리가 띵 하네. 오, 길 좋아. 힘들어. 자, 다 올라왔습니다. 올라가시면은. 예. 아, 바로 여기 위에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만. 우와. 전망대? 와, 힘들어. 충령산.
아, 도착했다. 수영상 정상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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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아, 보고 싶었다. 아, 조망이 좋은진 모르겠는데, 그래도 뭔가 색감은 좋다. 굉장히 와이드하게 보이네. 정말 정상인데 꼬랑 나 혼자 있네. 돌아갑시다. 그리운 집으로. 아, 또 보자. 뒤에는 뭐라고 적혀있지? 아, 뒤에는 없구나. 아, 깨알 조망 한번 보고. 저기가 광주인가? 내 고향 광주로. 안녕. 바이바이. 아, 목말라. 물도 다 떨어지고. 아이고. 빨리 차로 갑시다. 수화마을 2.2km. 안녕하세요. 다 왔나요, 정상?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. 네. 예.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. 내려가는 건 진짜 순삭이네. 금방 내려오네. 아, 다 내려왔네. 남은 길은 뭐 인도라서 저기도 뭐 순삭이지. 아, 다시요. 다시 안 되나? 와, 이거 남쿠다. 이야, 씨. 겁나 큰데, 이거? 아, 다 왔다. 저기가 시작점. 얘들 겁나 많이 왔네. 왜 이렇게 시끄럽노? 반가운 내 차. 잘 있었노? 다행히 그늘에 있어가지고 차가 뜨겁진 않겠네. 끝.